너에게 난, 나에게 넌, 이라는 곡을 한번 준비해봤어요. 예. 네. 이 곡을 혹시 알고 있어요? 아, 예. 이 곡 제가 좋아하는 곡이에요. 아, 예. 그래요? 영화에도 나왔는데. 맞아요. 어떤 영화? 클래식. 마지막 장면에, 그 장면. 맞아요. 막 비 내리고, 막 뛰어다니고, 그러다가 만나서 탁 뒤집어 씌우고. 아, 맞아요. 가사가 너무 예쁜 가사로 되어 있는데, 네, 예. 이 송봉주 씨. 라는 분이 이제 아, 자전거 탄 풍경 멤버인가요? 맞아요. 멤버기도 하신데 이제 작곡도 하시고 아, 이 노래 만드신 분이구나. 그렇죠. 예. 예. 이렇게 악보를 훑어봤을 때 악보가 뭔가 이렇게 좀 정갈하게 보이진 않죠. 심표가 너무 많고요. 이거 막 뭐가 계속 바뀌어요. 예. 코드가 좀 많이 바뀌기도 하죠. 쉼표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4분 쉼표만이 아니라 예. 4분 쉼표, 8분 쉼표, 중간에 16분 쉼표까지도 나오면서 리듬을 좀 다양하게 표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. 아. 처음에 보면은 우리가 4분의 4박자이지만 예. 16분 음표의 흐름으로 쭉 이어지는 거 보면 16분 음표로 이렇게 흐름이 많은 곡들은 중간중간에 이음줄로서 약간 이런 연음을 좀 표현을 해줘서 아 맞아. 네. 막 첫 박자에 정박자로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따라 따라라 따라라, 계속 나와요, 뭐가? 따라라, 이런 아, 느낌을 계속. 맞아요, 선생님. 맞아. 다른 곡에 비해 음표가 너무 많아. 아, 그래요? 자, 그래서 예. 사실 이게 멜로디가 뭐 도약도 있고 멜로디가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연습을 좀 많이 챙겨주기는 해야 돼요. 네, 예, 예. 그리고 중간에 우리 예를 들어 이런 부분 추억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당김음, 싱커페이션, 엇박자 이런 리듬들을 또 잘 챙겨줘야 리드미컬하게 우리가 또 연주를 해줄 수가 있겠죠. 네. 예. 바로 연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네. 네. 앞에 이제 처음 멜로디부터 보면은 네. 쉼표하고 솔라시레 한 박자 안에 솔라시레 그렇죠. 네. 16분 음표 네 개가 다 같이 들어가야 돼요. 네.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둘, 셋, 넷. 멜로디 지금 정도의 박자로 일단은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네. 이제 밑에 파트를 해서 뭐 화음으로 한번 연주를 해보도록 할게요. 네. 위에 멜로디 잘 이끌어주기 바래요. 알겠죠? 네. 이게 틀리면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. 긴장되네요. 네네네.
클래식, 영화 클래식의 그 명장면을 떠올리면서 네. 이제 굉장히 마음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네. 나에게는 예.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함께 연습하세요.